동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곳곳에서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붙어있는 콘크리트도 손을 대자 떨어집니다. 셰시 아래도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 시뻘건 철근이 노출돼 있습니다. 윗집은 콘크리트가 더 떨어질까 철사로 돌돌 말아 고정했습니다. 건물 하부는 더 심각합니다. 땅이 주저앉으면서 건물과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붙어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동굴이 드러납니다. 또 메꾸고 메꾸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 침하가 되고 내려앉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게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다 보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다 돼 있고 집안에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벌어진 집들이. 대로와 마주 한쪽도 침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음팔이 들어가고 남을 만큼 구멍이 커지자 벽돌 등을 채워 넣었지만 계속 벌어지는 공간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금방 그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위험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무너지면 도로하고 연관이 인접거리 뭐 이격거리가 2m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 경계에 세워진 옹벽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시작된 틈은 점점 벌어지면서 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벽 아래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여기가 어린이집이고 여기 관리사무실이고 여기 주차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돌 같은 게 굴르게 되면은 여기 피해가 심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역시 옹벽 위에 세워진 상가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뒤로 보이는 건물은 아파트 상가 건물입니다.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보면 시멘트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실까요? 시멘트가 주저앉으면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엔 총 9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재건축이 수차례 좌초하면서 11년이 지난 오늘도 주민들은 위험과 동거 중입니다. 단지 안에 거대한 싱크홀까지 목격했던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연구입니다.